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민변이 마련한 자리인데, 자, 이 민변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유가족도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행사가 있고 어제 KBS 뉴스를 보면 완전히 이 유가족을 위한 뉴스였다라고 볼 정도로 유가족 관련 뉴스가 거의 한 3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한 45분 정도 되니까 13분이라고 하면, 자, 뉴스의 3분의 1 정도를 이 유가족 관련된 뉴스를 채웠다. 뭐, 보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이 그야말로 슬퍼하는 유가족들, 뭐, 아파하는 사람들, 개인 사연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 원망이나 배상,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많아서, 자, 이거에 보면, 이 슬픔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슬픔을 사회적으로 무기화한다든지 뭐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슬픔을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방송이 오히려 이 슬픔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이야 물론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통하고 슬프겠습니까? 특히나 그 가족이 청년이고 젊은이기 때문에 더욱더 슬픈데 그런데 방송에서 세세하게 어떤 추억이 있다, 어떤 사연이 있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건 사고 날 때마다 그런 사고 현장에 가서 자 이거 어린 이 학생이 또는 청년이 뭘 선물을 받았다, 엄마 아빠한테 뭘 문자 보냈다 그 세세하게 다 보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면서, 자, 이렇게 뭐 잊지 않겠다. 아,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뭐, 처참하냐. 이런 식으로 앵커가 계속해서, 이 아프다, 슬프다 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월호 뉴스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월호 잊지 않겠다. 뭐, 이 국가가 뭐 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뉴스의 톱과 세컨드, 두 개의 꼭지를 앞에는 기자회견 한 거를 한 3분 가까이, 2분 53초. 그리고 이고 이재한 씨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했다가 이번에 참사로 숨진 이재한 씨 어머니를 스타디오에 출연시켜가지고 9분 58초였습니다. 스타디오에 10분가량 출연시켜가지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리포트를 한 경우를 보면, 이 유가족의 인터뷰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딸이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합격 통지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사연을 소개하면서, 공인 회계사 합격하고 아빠 나 합격해서 하고 울먹이던 핸드폰에 녹음된 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대문을 미는 바람 소리에도 자식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기에서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고인이 살아온 것만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 유족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굳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보통 사고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거기 때문에 온갖 사연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족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아들 휴대전화에서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알람이 울리더군요. 일하다가 허리 아픈 것도 참아내고 새벽잠 이겨내며 그저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 그리고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게 꼭 과거에 세월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는 진상조사. 그러면서 또 유족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족이 말합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가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도를 쭉한 2분, 3분 가까이 하고 난 뒤에 스타디오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코너는. 자, 그 다음 코너 출연을 한거 보면 지금 과거에 배우를 했다고 하는. 자, 그래서, 희생자 유가족 조은미라고 하는데 이재한 씨 어머니입니다. 조미은 씨. 조미은 씨를 모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앵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귀한 아드님을 잃으신 지한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턴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지금 유족에게 물어보는 게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턴다. 이건 이제 유족이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인데, 이걸 유족에 대한 아들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까?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뭐,
살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했다면 또는 이 뭔가 사고 자체가 지금 금방 일어난 사고였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모르겠지만 한달좀 지났는데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턴다고 이게 첫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아들에 대한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여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 자체가 목적이 이렇게 슬픔 이걸 또 확대 재생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모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 잃은 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에서조차 계속해서 그걸 확대하고 또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말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 방에 있는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자, 아들이 키우던 깜지라는 거북이 매일 아침에 밥을 주면서 깜지야 밥 먹자. 오늘 너를 키운 오빠가 없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 밥을 줘야 돼. 하면서 지금까지 깜지에게 말을 붙이며 아직까지도 지한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슬픔이 아직 지한이가 없나? 아직은 아무것도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지금 이 슬픈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방송의 목적은 오로지 이 슬픔을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한것 아닌가 하는 것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앵커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거죠? 가족이 잃었는데 그 실감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실감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변이 예, 실감이 안 나는 건 당연하고 밤 되면 구두발 소리가 구두발 소리가 얘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에 잠들 수가 없고 환청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언론에 나서야 할그 결심을 한 이유가 있을까?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슬픔이 가장 큰 슬픔, 제 슬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렵게 유가족들을 연락해서 만나보니까 제 슬픔은 슬픈 것은 아니었다. 다른 분들 슬픔이 제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서서 그분들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 참사를 알려야 되겠다. 할수 있는 한, 도움을 줄수 있는 한 뭐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참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이 참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이든 슬프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족 입장에서 왜 모이고 싶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족 입장에서 왜 모이고 싶었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사람 모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앵커는 지금 유족들이 모여라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게 어떤 과정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시에 갔는지,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 제대로 과정을 아는 분이 부모조차 없다. 왜 나라에서 그런 과정, 사소한 과정조차 부모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걸왜 설명해 주지 않는가? 나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입니다. 나라 다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못 찾는 사고도 있었고, 원인도 모르는 채 미제 사고도 있고, 곳곳에 사고가 있는, 그래서 사고라고 하고, 사고를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내놓은 사과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고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사과란 게 조계종에서 대통령이 한말 사과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과를 들었나? 우리 유가족들이 사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더듬어 생각해봐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 이루어진 사과는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방송용 사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용 사과. 대통령이 조계종에서 한 사과를 방송용 사과 아닌가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다시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상처도 큰데 여기 얹어서 다른 상처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 지금 가족을 잃은 상처 위에 또 견디기 힘든 거 뻔해 보입니다. 자, 악성 댓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악성 댓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성 댓글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 놀러 갔나? 부모는 왜 잡지 못했나?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태원에 그러면 놀러 가지 공부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소풍 가고 중고등학생은 수학 여행 가고 대학생은 오리엔테이션 가고 우리 어른들은 단풍놀이를 가고 모두 다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니? 왜 잡지 못했냐고? 왜다큰 성인을 잡아야 합니까? 얼마든지 갈수 있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천분의 1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갈수 있지만 가더라도 자 그런 게 사고 날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알고 있는 겁니다.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자유지만 그러나 사고 날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비는 곳에 사람 많은 곳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이게 개인의 100%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자, 그러나 일방적인 이 이야기가 많다. 특히 유가족의 슬픔을 가지고 계속 확대해 가지고 이 슬픔을 누가 공유를 안 할까. 그런데 톱 뉴스에 이렇게 슬픔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KBS가 이 슬픔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앵커가 조심스럽지만 국가 배상 보상금은 얘기가 나온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국가배상 얼마면 될까요? 뇌물 주는 건가요? 이거 줄 테니까 위안 삼서 그만 진상규명 외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뇌물인가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10조를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뇌물이라면 받아볼까요?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뇌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뇌물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희생자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댓글들이 또는 청원글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세월호와 분위기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지금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역시 대통령의 진심으로 사과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158명과 부상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사과가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모아놓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그런데 조계종에서 사과했는데 그거 방송용 사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심 어린 그거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진심 어린 사과를 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곳에다 국화꽃을 헌화하며 애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사과하시고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끝나는데 마지막 앵커가 뭐 힘드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이 귀한 아드님 이지한 씨를 저희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세월호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노란 리본 달아가지고 잊지 않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사를 당했을 때 이런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톱뉴스로 이렇게 슬픈 상황을 10분 가까이 출연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방송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슬픔은 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우울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KBS가 자, 이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 유족들에게 뭐 슬퍼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 슬퍼해야 된다 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 같아서 과거의 이 세월호와 또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가족을 잃은 분들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황망한 마음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가족의 잃은 슬픔은 가족이 가슴 속에 품고 가야 될 평생 그러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런 슬픔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듯이 방송에서 이렇게 톱뉴스로 그것도 13분 가까이 걸쳐가지고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방송은 더욱더 절제를 해두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계속 슬퍼해라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